자, 본격적으로 도전 범정을 올려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범정을 올려라.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부터 제 8회 나란다 축제 도전 범정을 올려라 일반부 대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 참여하는 제8회 나란다 축제 도전 범종을 울려라 사회를 맡은 불자 개그맨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래 세대 포교를 위한 불교계의 최대 축제 나란다 축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여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여름 참 많이 더웠어요. 아, 너무 더웠어요. 예, 사상 다 최고의 폭염 이런 뉴스만 많이 봤잖아요. 네, 오늘 함께한 불자님 중에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참가를 하셨는데 네. 참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다들 수고하셨고요. 근데 비 몇 번 내리고 요 며칠 새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맞아요.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만하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을이 예.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살만해서 두툼하게 예, 긴팔 입었는데 후회하고 계시죠? 겨드랑이가 난리가 났어요.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서 네. 오늘 이 대회에 출전하시는 분들 사전 공부하시기에는 맞아요. 아주 참 좋은 날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선선해진 날씨에 여유도 찾으시면서 불교 공부 많이 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축제는요,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일반부 대회인데요. 네. 해가 갈수록 많은 참가자분들의 실력도 높아지고 있고 열의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대상 받기 위해서 경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아, 근데 저희 불자님들 이 정도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기본 소양이 내공 있는 있으신 분들이시죠. 네. 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린이에부터 쭉 다녔는데 스님들 그 경전 말씀 전해주시고 하면 네. 아, 그냥 옛날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귀뚱으로 들었던 게 아,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공부들 아마 열심히 하신 모습 제가 들어오면서도 확인을 해서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나란다 축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나란다 축제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과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해서요. 어린이, 청소년, 우리 성인분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과 자비를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도 붓다 올해 나란다 축제의 슬로건처럼 부처님의 마음을 담고 내 안의 불성을 찾기 위해 20대 젊은 불자님부터 나이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오늘 이 축제에 참가를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네. 도전 범정을 울려라 해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느끼고 배우고 갈고 닦았던 또 실천했던 부처님 말씀을 오늘 문제를 통해서 잘 풀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네. 여러분들 즐겁게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어떤 네. 분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 대상 네. 주인공이 될지 올해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상 내역이 궁금하실 텐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총 16분이 선발이 됩니다. 대상 한 명에게는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겠고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는 이 특성상 정답자의 인원수 가 적다면 지정 인원보다는 수상자가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자,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상을 드리고 또 상금도 전달을 해 드리고 싶지만 네. 저희 딱 16분 안에 오늘 꼭 같이 함께 하셔서 그 기쁨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 16명 안에 내가 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 또 이게 하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년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또 계속해서 저희 불법에 정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봐야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제는 한 번만 출제되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제 음성을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간혹 영상과 함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정답 적으실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문제 푸시는 분들 일단은 지금 다들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 혹시라도 나 좀 무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 펴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있는 우리 불자님들도 계시니까요. 네. 무릎 펴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문제를 집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긴장 풀도록요. 우리 범소시 내려가시면서 네. 우리 모든 참가자분들과 도전 범종을 울려라 한번 외치고 네.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정답 확인 도움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긴장들 좀 되셨나요? 자, 우리 8번 불자님 안녕하세요. 긴장이 좀 되시나요? 지금 어떠십니까? 예, 조금 되죠. 긴장하지 마시라고 자, 저희가 한 번만 더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울려라! 잠시만요. 이러면 소리 안 나요. 범종 소리 안 납니다. 이 정도 울려서는 범종 까딱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예, 여러분들이 아주 어금니를 꼭 깨무시고, 예, 범종을 울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야멸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딱 쥐시고! 자, 도전! 범종을 울려라! 네. 네, 여러분들의 준비가 된 걸로 알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일반부 대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설법에 능해 설법 제일로 알려진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한 시간 5초입니다. 자, 정답 다 적어주셨죠?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다들 정답을 적으셨어요. 예, 자, 부르나 부르나 안 한다 안 한 부르나 부르나 예, 자 마하가섭 제자도 있고요. 예. 뒤쪽에 계신 법우님께서는 아무것도 못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명상을 너무 하신 거죠. 아유, 아쉽네요. 예. 자, 명상. 예. 여기 지금. 잠시. 예.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자, 본인 이름을 적으셨어요. 지우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자. 지금 여기 정답판. 아니, 잠깐만요. 강승민 씨는 누군가요? 강승민. 강승민. 강승민 존자. 누굽니까? 왜 정답을 안 적으시고 뒤에 있는 법을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네요, 그죠? 절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알죠. 정답을 알지만, 그죠? 정답은 정답은 불운한데 뒤에 있는 법우님의 이름을 적은 건 뒤에 있는 법우님의 꼭 대상 탓이라고, 그죠? 자, 뒤에 계신 법우님께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 이름을 얘기하면서. 강승민 화이팅. 자, 그렇다면 강승민 씨의 정답은 뭐라고 적으셨는지. 자, 강승민 씨 앞에 계신 법우님이 정답을 알지만 우리 법우님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우리 법우님 대상 탓이라고. 자, 근데 우리 강승민 법우님 정답하니 별만 가득합니다. 어머,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어떡하죠? 아유. 자, 강승민 법우님도 앞에 계신 법우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사랑해. 예, 참 정말 대단한 사랑이 느껴지는. 네, 예. 우리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서 우정을 과시하신 걸로. 범수를 울렸네요. 아, 여러분들, 자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 존자라고 쓰신 분들 이외에. 못 적으신 버부님들, 틀린 버부님들은 뒤쪽으로 잠시만 이동을 하셔서 예 패자부활전이 저희는 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생각외로 첫 번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버부님들이 뒤쪽으로 예. 이동하고 계시는데요. 부르나 존자, 1번 문제 정답은 부르나 존자였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저희 불자님들은 제가 다 압니다. 네, 저희 아주 마음에 명상을 많이 하셔서 패자부활전 또 들어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네, 뒤에 잠깐 가서 나는 쉬련다 하는 마음으로, 예, 많은 불자님들이, 예,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셨어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달려보시죠. 문제 드립니다. 문제 드리기 전에 한 번만 안내 말씀 더 드릴게요. 이곳 체육관이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연아 아나운서 문제 출제할 때는 위쪽에 계신 응원하신 우리 응원하러 오신 불자님들, 그리고 뒤에 대기하시는 불자님들 다들 조금만 소리에, 예, 문제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글 반야심경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구절은 무엇일까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괄호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 한글 반야심경의 일부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5초의 시간 여유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예. 자, 찬불가도 있죠. 관자재 보살이 하면서, 예. 자, 정답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뭔가 많이 적혀있는 불자님의 보드도 보이고요. 아주 짧게 핵심 키워드만 적어두신 불자님들의 보드도 보입니다. 네, 자, 이쪽에 우리 불자님들 오온이라고, 예, 적어주셨고요. 예, 그리고 옆에 이쪽 불자님들 보면 오온이, 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예, 자, 내려주세요. 예, 자, 이분 만나 뵈야 되나요? 자, 우리 52번 문자님께서, 아, 정답을, 요번 문제 좀 어려우셨나요? 어떠셨어요? 손인데. 아니요. 이거 오타난 거. 아, 조금 긴장을 하셨죠? 네, 네. 긴장을 하셔갖고, 아, 우리 어머님께서, 예. 네. 이거 참 가슴 아픈 정답입니다. 오공이. 그러니까 우리 부자님께서 긴장을 하셔갖고 지금 오공이, 아, 참,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 삼성암. 삼성암이요? 수유리 삼성암. 수유리 삼성암. 주지스님 건강하시죠? 네. 예, 건강하세요, 보통 주지스님들. 예. 아,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정답을 오온이라고 적으신 분들이 계시고, 네, 오온이다 한 것,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문장으로 써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답 확인을 좀 해주시죠. 네, 정답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입니다. 자,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오온만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글 반야심경의 구절이기 때문에 오온, 아이고, 어디들 가세요? 이보세요. 예. 이보세요. 어디? 예. 주관식으로 서술식으로 적으셔야 돼서 많은 탈락자분들이 계십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까지, 예, 적어 주신 분들. 예. 오온이 오온 개공. 아, 근데 저희가 한글 반야심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풀어서 적어 주셨어야 돼요. 예,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오온이다 공한 것을 비추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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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정답은 말씀드렸고요. 제가 퇴장하셔라 마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불자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문제는 한글 반야심경이었고요. 예, 네, 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저기 다 가 계시면 저희는 어떡하나요? 30분 만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 이거 어떡하죠, 현아 씨?
네, 쉬운 문제 드려야죠. 지금부터 네. 쉬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거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문제 드릴 텐데요.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해 주시고요. 불교에서 설하는 천상 세계의 종류 가운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천상 세계의 명칭을 쓰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석 천왕이 머무는 곳으로 수미산 정상에 있다. 욕계 육천 중에 하나이며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제2천이다. 33천이라고도 불린다. 이 천상세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아는 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계천은 아니고요. 예,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만.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와, 자, 역시. 지금 두 가지 답으로 나뉘네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적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청계천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지금 도리천하고 도솔천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정답이. 네. 자, 우리 33번 부분, 예,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33번 부분님께 도리천이 정답인 라고 쓰신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리천이라고 정답을 쓰셨는데 어떤 근거로 정답을 적으셨나요? 네, 제2천 도리천은 33천이 있고 네, 도솔천은 제4천입니다. 도솔천은 제4천이고 도리천이 제2천이다. 정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92번 불자님께서는 도솔천이라고 정답을 적어주셨는데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 소년법회 저기 딱 적어주셨어요. 자, 도솔천이라고 정답을 적으셨는데 정답을 적으신 이유는요? 그냥 찍었습니다. 솔직하십니다. 예, 솔직하십니다. 도솔천과 도리천 중에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리천일 것 같습니다. 왜요? 찍어도 어저께 꿈에 관세음보살님 나오셨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죽비 없나요? 자, 자, 과연 도리천일지 도솔천일지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도리천입니다. 도리천 정답입니다. 자, 어디 가세요? 어머. 여태까지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아, 그래요? 아유, 붙잡아 드릴 수가 없네. 참 안타깝게. 예, 뒤쪽으로.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세 문제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겸손들 하신 거죠. 예, 부자님들께서. 네. 지금 14분, 15분 정도가 남으셨잖아요. 네. 저희의 원래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일찍 저분들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패자부활전 갈까요?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패자부활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 건데 저쪽으로 한번 제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자부활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잠깐, 22번 불자님 계신가요, 여기? 22번. 아, 오늘 대상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예. 자, 우리 22번 불자님, 나는 오늘 대상을 받을 것이다 예견하셨는데 몇 번째 문제에서 틀리셨어요? 두 번째 문제요. 아, 두 번째 문제. 그 혹시 참불가 배워보신 적 없으세요? 반야심경 참불가? 반야심경 참불가요? 참불가로도 있는 그 가산말에도 정답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 그 알았던 건데 뭐 긴장을 하다 보이고 오음만 적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본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불자님께 선물 하나 드렸더니 긴장을 너무 흉내로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패자부활전에서는 통과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부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다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같이. 화이팅! 예,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예. 자, 전부 다 원자리로, 아니, 문제를 맞추고, 아니, 이분들이 너무 날로 드시려고 그러네. 예? 지금 공양 시간이 아니에요. 예? 자, 문제를 맞추고 자리를 이동을 하실 텐데, 아마 패자부활전 문제 조금은 쉬운 문제 출제를 부탁을 드려야겠죠. 여연아 아나운서가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멋진이 자 71번 부자님, 71번 부자님 쉬운 문제 달라고 애교 한번. 네, 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71번 버부님. 자, 누가 봐도 지금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아주 예 단정한 예 복부, 그리고 누가 봐도 저는 절에 다녀요 하는 이 바람직한 미소까지, 예 서산 마의 삼존불의 미소를 닮은 입체적인 그의 미소, 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자기소개. 네, 저 안형준이라고 하고요. 조계사 청년회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말할 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얘기합니까? 아, 좀 눈이 좀 커서. 너무 부릅뜨지 마십시오. 부담스럽네요, 가까이서 보기. 네, 71번 법부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용진 법부님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원하는 쉬운 문제를 우리 여연아 아나운서가 출제할 수 있도록, 예, 카메라에 나와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예. 애교를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 애교. 댄스도 좋고, 뭐 포즈도 좋고. 어떤 거라도 줘요. 우리 법우님의 제스처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네, 여연아 아나운서님 그러면서 쉬운 문제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크니까 뭐 껌뻑껌뻑하고 이런 거. 네. 자,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쉬운 문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자부활전 문제 첫 번째 문제, 좋은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많은 탈락자분들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해 주세요. 예.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바로 패자부활전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받으신 원래 번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건승하고 계시는 많은 우승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대 옆쪽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집중하셔서 이번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문제를 혹시라도 내가 또 한 번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쪽으로 올라가셔서 편안하게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패자 부활전 문제입니다. 네. 쉬운 문제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보살의 실천 덕목 가운데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든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며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정리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인터뷰 없이 바로 정답 확인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예 인욕 바람일 적어주셨고 중간에 뭐 지게 반야 예 또 다른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바로 정답 확인하고 틀리신 분들은 양쪽 응원석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답은 인욕 바람일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아쉽게 정답 어디 가요? 12번, 26번 어디 가요? 아, 마음이 아프다. 12번, 네. 26번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부부님들이셨는데. 예? 네?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뒤쪽에 계신 예, 우리 참가자분들 본인 자리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20여 분의 참가자분들과 시작을 했는데요. 아쉽게 패자 부활전에서도 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2층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실력자 중에서 실력자 우리 참가자분들께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자, 패자 부활전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로 원상복귀하신 우리 불자님들 함께 다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는 분들 조금만 조용히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요연아 아나운서께 다음 문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팔상도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을 무슨 상이라고 할까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상이라고 할까요? 참고로 정답 힌트를 드리려고 해도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예. 네. 자, 정답 다 적으신 것 같으니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잠깐만 내려주시겠어요? 예. 5초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수 씨의 재량인가요? 예, 예. 아, 네. 내가, 아, 안타까워갖고. 5초의 시간. 저. 정답을 제가 아는 정답이 그 정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쓰셨다 오답으로 바꿔 적으신 분들이 계셔갖고 예, 쓰셨던 걸로 그냥 쭉 읽거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냥 생각하셨던 예, 걸 하시죠. 그대로 이어가셔도 좋고요.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정답 두 개 적으시는 분은 한 개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인터뷰 없이. 아이고, 어머니 벌써 일어나시면 마음이 아픈데. 예. 자, 정답. 비람 강생상, 도솔레 의상. 이렇게 두 가지 정답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도솔레의 상입니다. 도솔레 의상 정답. 예. 8번 불자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저를 어머 어디 가요 또 갑자기? 뭘 또 반겨요 거기는? 예. 예. 자, 잠깐만 앞으로. 예. 예. 예, 우리 불자님께서 처음에 정답을 뭐로 적으셨죠? 도솔레 의상. 아니잖아요. 도솔까지 쓰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착각해갖고 비람강생상이라고 썼다가 다시 또. 예, 그래서 기회를 한번 더 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다시 드린 거고요. 예, 끝까지 문제 잘 풀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틀리신 분은 조용히 좀 자리를 이동을 하시길 불탑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 한 절반 정도의 인원이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예, 장례가 조금만 조용해지면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응원하러 오신 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일반부대회 다음 문제입니다. 시타르타 태자를 키우고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 불교의 승가에 사부대중이 비로소 갖춰지게 한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최초의 비구니 사부대중의 완성을
하게 된 이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 거의 다 적어주셨네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마하 프라자 파티. 아, 나 프라자 파티. 잠깐만, 예, 내려주세요. 우리 아까 패자 부활전에서 여연아 아나운서에게 큰 눈을 껌뻑이며, 예, 귀여움을 발산했던 71번 보부님, 예, 어디, 예, 저쪽, 예. 마하 프라자 파티. 아, 잠깐만. 그 이유가, 이름을 그렇게 적으신 이유가, 예, 드라마 붙다에서 약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마프라자 파티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제가 정답을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하고 조금 달라서 그분은 프라자를 좋아하셨나. 아, 조금 달라서 저희가 말씀 여쭤봤고요. 예, 앉아주시고요. 자, 여기 우리 진관사 어린이법회에서 아까 남편분의 응원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도 진간사 어린이법회 많이 갔었는데, 자, 마하파자파티 그리고 옆에 고타미,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진간사 어린이법회는 요즘 인원수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법부들 많이 참가합니까? 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뭐 한 2,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아우, 저희 때는 한 2, 300명이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라 아이들이 별로 없어갖고, 예, 잘 꾸려나고 계시죠? 예, 정답은 마파자 파티 고타미, 끝, 이 이름이 끝까지 붙이면 고타미까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문제 정답은요, 마하파자 파티 고타미라고 적으셔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네, 마하파자 파티 또는 고타미 두 가지 적으신 분들 정답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이번 문제도 조금 길게 서술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리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승의 보살도 실천 덕목 가운데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네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부처님 세계로 이끌어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벌써 답을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정답 적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정답판 올려주세요. 예. 네. 자, 육바라밀, 사소법 두 가지 정답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자,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조기사 청년회 법우님 세 문제 지금 넘었어요. 계속해서 살아남고 계신데 정답 뭐라고 적으셨어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법우님. 자, 정답! 이번 문제 정답은 사섭법입니다. 사섭법이라고 적으신 분들 앉아계시고요. 오답이신 분들은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아직 그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아 씨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출제 잘 들으셔야 되니까 조금만 정숙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범종을 울려라.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은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 삼법인 가운데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인연이 다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집착과 분별심을 떠나 자기를 비우고 살아야 한다. 어떤 것과 관련이 깊은 내용일까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답 다들 적고 계십니다. 예.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네, 정답을 적으신 분들도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법무와 또 재행무상이라고 적어주시고 계신데요. 자, 우리 92번 불자님 화이팅! 예, 아까 폐저부활전에서도 살아남으셨으니까. 네. 자, 정답 한번 내려주시고요. 정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어려우셨나요? 정답은 제법무아입니다. 네, 안타깝게 재행무상이라고 적으신 보울자님들. 아,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제법무아. 네. 아, 네. 저희 작년에도 그랬지만 네. 저희 축제에는 정답을 못 맞히신 분들이 굉장히 늦게 일어나셔갖고 아 이분은 정답을 맞히셨나 보다 네. 하면 그때 일어나셔갖고 네, 마음이 안타까워요. 43번 불자님은 맞히신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2가 있으셔서 예? 문제를 한 번 더 이렇게 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예. 그 재행 그 영화 한 게 없다 뭐 그런 거 했던 건데 아, 정답이 아니다. 제법 무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행무상. 재행무상. 예. 자. 재행무상. 예. 자, 우리. 자, 우리 성진 스님께 한번 그러면 여쭤볼까요? 네, 예. 우리 감독관 스님 계시는데요. 포교국장 성진 스님께 잠시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두 번째가 우리 지금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제법무아도 맞는 제법무아가 이제 정확한 정답인데 네. 두 번째 영원한 게 없다고 해서 재행무상을 해도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행무상이라고 적으신 분 다시 자리를 네. 성진 스님의 해석으로 재행무상 상 역시 정답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재행무상을 적으신 분들께서도 속히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재행무상 쓰고 인생무상 될 뻔했는데 성진 스님이 다시 살려주셨네요. 예.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더 많은 분들과 다음 문제 풀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좋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함께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엄 교주를 융삼세간 십신구족 삼불원융의 청정법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엄 교주의 명호 무엇일까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엄 교주의 명호를 적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부처님일까요? 자, 정답 적어주시고요. 예. 이 부처님 수인이 좀 독특하죠? 예, 자, 정답.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히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답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비로자나부를 쓰셨어요. 예, 근데 아미타 부처님도 중간에 계시는데요. 네. 거의 정답이 어떻게... 두 분을 빼고 나머지가 다 퇴장을 할지 두 분만 나가실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도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문제는 네 분께서 예, 함께하지 못하시게 됐네요. 자, 남은 분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4대 역경가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그는 402년 중국의 수도인 장안에 도착했으며 이후 역경원에서 방대한 양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대표적으로 반야경, 법화경, 금강경, 유마경 등의 주요 대승 경전과 논서들이 있다. 구자국, 즉 쿠차 출신의 이 역경법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예, 여러분들 아시는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답판 올려주세요. 아, 많은 분들이 같은 정답을 적어주셨는데요. 아, 8번 불자님, 잠시만요. 예. 아, 제 시간이 촉박해서 인터뷰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네. 아, 잠시만요. 정답판을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마라 즉. 제가 가슴이 조금 아파서. 예, 이게 지금, 예. 아, 이게 모음 하나가 누웠냐, 섰냐의 차이로 지금. 이게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네. 아, 이게. 아, 여러 가지 예. 저희가 뭐 정답을 인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8번 불자님의 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누우면 편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자, 정답 확인 바로 해주시죠. 이번 문제 정답은 구마라 집. 구마라 집아, 구마라 습. 구마라 지바까지 인정해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48번 불자님께서 구마라 습이라고, 예.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 집이 누워서 집이 되는 바람에, 아, 진짜 집집하게 나가시네. 진짜. 마음이 안 좋네요. 예. 구마라 습, 예. 다 정답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인원 체크를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은 16분입니다. 네 분이 컷오프 되시면 전부 다 수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번 문제에서 절반 정도가 또 나가시면 16분 시상까지 저희가 안 갈 수도 있다는 점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 문제 풀고 수상의 색깔만 이제 좀 바뀌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번 문제는요. 어려운 걸 준비할까 하다가 쉬운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뜻으로 인생 무상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네. 자, 쉽죠? 이번 문제는. 예. 예. 네, 빨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정답 쉽습니다. 예. 자, 만난 사람 헤어지죠? 예. 네. 또, 예. 정답판 한번 확인해볼까요? 들어주세요. 아, 요번 좀 쉬운 문제였는데. 네. 두 가지 다, 아, 우리 92번 선생님이 윤회를 쓰셨네요. 아. 예, 윤회, 예, 쓰셨고, 또 76번, 그리고 10번 불자님, 애 별리고 라고 적으셨는데, 30번 불자님이 두 가지를 적으셨어요. 네, 하나는 예. 뒤늦게 지우신 것 같은데. 예, 한 개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허. 네. 아, 참. 아, 네. 아, 예, 그걸 지우셨네. 두 가지 네. 중에.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걸 네. 지우셨어. 아. 네, 우리 범수 씨가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를 예. 조금 뒤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정답 발표해 주시죠. 이번 문제 정답은 회자 정리입니다. 회자 정리. 30번 불자님 두 개를 적어 놓고 너무 보란 듯이 회자 정리를 훅훅 지우셔갖고 아. 나도 같이 정리가 됐어요. 아,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이번 문제 틀린 불자님들 아쉽지만 양쪽 응원석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으셨군요. 네, 지금 이제 몇 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다음 문제 풀어가실 모든 법우님들께서는 우리 수상의 영광을 안으실 분들이시죠? 네. 자, 지금 너무 많은 곳에 분포되어 계시니까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이 중에서 오늘 도전 범종을 올리실 분이 예, 우리 성재님 스님
그 조금 전에 에벨리고라고 많이 쓰셨는데 에벨리고는 그 팔고 중에 들어가는 고통의 종류에서 할 때 에벨리고지 이거는 이제 헤어지면 또 반드시 만나고 만나서 반드시 헤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회자정리 거자 필반에 나오는 회자정리로 반드시 쓰셔야 맞는 답이니까 에벨리고 쓰시면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비슷한 의미면 우리 성진스님께서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네. 이거는 성질이 너무 다른 종류의 정답이라 에벨리고 예, 이의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좀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부터는 순위가 결정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 문제부터는 저희가 주최 측에서 등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자분들께서는요, 우리 무대 왼쪽에 계시는 행사 진행 요원 측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모여주시되 간격은 조금씩만 예,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역시 여러분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쉬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아쉽게 정답을 맞추지 못하셔도 장려상은 다 지금 획득을 해놓은 상태이신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메달의 색깔을 가늠지을 이번 문제 주시죠. 문제 나갑니다. 고행을 통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안 수행자 고타마는 우르벨라의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이 여인이 올린 유미죽 공양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 최초의 공양을 올린 선업을 지은 이 여인의 이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이 정답이 맞습니다. 네. 자, 정답 다들 적어주셨는데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수자타. 만장일치로 적어주셨네요. 네, 바로 정답. 확인해드릴게요. 이번 문제 정답은 수자타입니다. 전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들 눈빛들이 달라지셨어요. 조금 전하고.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길게 서술되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제자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승께서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로써 내가 너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이 대화는 유명한 안심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를 나눈 인물 누구와 누구일까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눈 두 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유명한 대화. 자,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답 다들 적어주셨습니다. 자, 한 분이 지금 신음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정답 예, 적어주시고요. 정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자, 달마 예, 공통적으로 다 적어주셨고요. 네. 자, 58번 부부님 한번 예, 볼까요? 정답판? 예. 자, 지금 우리 아리따운 부부님께서 온몸을 예, 비비고는 예, 장 충돌 현상을 느끼고 계신데 예, 자, 정답 지금 달마는 적으셨는데 뒤에 한 번 못 적으셨어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해자만 기억이 나요. 해자. 아, 네, 못 적으셨어요. 예. 자, 지금 거의 다 정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근데 해능이라고 적으신 불자님이 한 분 또 계셨어요. 예. 그리고 이 두 불자님 말고는 달마와 해자. 뭐, 예. 자, 정답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안심법문 이 대화를 나눈 두 분은요. 바로.
달마와 해 갑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42번 불자님, 42번, 예, 불자님, 예, 102번 불자님은 요 뒤쪽에, 예, 89번 불자님까지. 네, 우리 지금 손 들고 계시는 진행요원 측으로 가셔서 인적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의 불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 축하드리면 안 되죠. 예. 안타깝지만 그래도 상은 예, 수상을 하시게 됐네요. 네,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긴장 좀 풀 겸 아, 이분들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응원석에 계신 분들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네, 앉아 계신 분들 어깨 한번 이렇게 좀 쫙 한번 예. 자, 예, 편안하게 마음을 예, 하시고 네. 자, 45분간의 입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8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오늘 범종을 울리시게 될지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역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를 교설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옛부터 본래 부처인 중생의 원력에 의해 이 땅에 구현됐다고 하죠. 이와 같은 화엄세계의 요체를 신라의 의상대사는 반시를 지어 드러냈는데요. 이 반시의 이름은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엘필 휘지로 정답을 적어 내려가는 불자님도 계시고 아직 고민 중인 불자님도 계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올려주세요. 자, 넘버 13번 조계사 불교대학 우리 참가자분께서 화엄 1승 법계도 법성계 화엄 1승 법계도 예. 도도시라고 적으신 건가요? 오도시요? 화엄 1승 법계 오도시 잘 좀 생각을 좀 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엄 1승 법계 다 적어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예, 정답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요, 1승 법계도 화엄 1승 법계도도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안타깝게 한 분이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116번 부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110, 예, 틀리신 분 저희 네, 선생님께 카메라 옆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분 네, 7분 남았습니다. 7분 중에 범종을 올리실 분이 계실까요? 정답, 아니 정답이 아니죠. 문제 주세요. 다음 보기와 관련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나갑니다. 삼장법사 서유기, 대당 서역기 누구일까요? 굉장히 쉽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정답 요거 그냥 정답이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네. 지금 많은 분들 현장 스님, 네. 삼장법사, 예, 삼장법사. 자, 두 분이 다른 답을 쓰셨고 나머지 분이 현장 스님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죠. 네, 정답 궁금하시죠? 이번 문제 정답은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이라고 답을 적어주신 분. 네, 현장 스님 네. 모두 정답이고요. 네. 네, 아쉽게도 정답을 적지 못하신 두 분의 법우님께서 네, 퇴장하고 계시네요. 자, 남아있는 다섯 분 잠깐 자기 소개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법우님,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계사 불교대학 이재림입니다. 네. 네, 조계사 불교대. 자,
오늘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따로? 아, 다 불교대학에서요. 다 같이 동참하려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좀 불경 공부를 좀 교리 공부를 좀 자주 하는 편이세요? 예, 저희 불교대학에서 조계사 불교대에서 교리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3번 법우님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젊은 불자님 119번 불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들이 저렇게 떼소리를 내는 거 보니 조계사 청년회에서 오신 분 같은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조계사 청년회에서 온 소희정입니다. 지금 대학생 신분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오늘 함께 하시면서 지금 다섯 분 중에 남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실 것 같으세요? 대상이요. 대상까지 가시길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3번 불자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조계사 청년회에서 온 최우현이라고 합니다. 청년 불자님, 저도 뭐 어린이회부터 청년 뭐 지금까지도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청년 불자라서 좋은 점 있으면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조계사 청년회 다니시면서 조계사 청년회 자랑도 괜찮고요. 불교를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청년회에서 좀 이런 좋은 법을 먼저 접할 수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좀 더 많은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움을 조금 일찍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33번 법우님이세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조계사 불교대학 그 2학년 토요반 김강수입니다. 자,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야? 각오, 오늘 각오. 네, 오늘 각오 뭐 대상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아자, 아자, 화이팅! 네. 자, 끝으로 우리 지금 네 분이 조계사에서 오셨고 지금 아내분과 함께 온 진관사 예, 86번 어부님 본인 소개와 각오 짤막하게 해주시죠. 예, 진관사에서 온 이장환입니다. 예, 어린이 법회 저희 애들한테 불씨를 심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우리 애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불자들의 귀감이 되겠다는 우리 진관사 어린이 법회 선생님 86번 불자님까지 총 다섯 분이 생존을 하셨습니다. 네. 이 중에 오늘 범종을 올릴 불자는 과연 누구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탈락되시는 분은 우수상이신데요. 이번 문제 조금 길게 출제되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기 들으세요.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인 12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이중의 원인과 결과 구조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즉, 무명과 행은 과거의 원인이고 마지막에 생과 노사는 미래의 과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미래의 생과 노사를 일으킬 수 있는 현재에 속하며 원인에 해당하는 항목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거침없이 써내려 가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 과연 정답자는 몇 분일지 정답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자, 지금 13번 불자님 애취유 무명 행식 식, 명색, 지금 결판이 나겠는데요, 이번 문제에서. 이번 문제로 네. 범종을 올리실 대상의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지금 한 분도 같은 답을 적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네. 다 떨어지실 수도 있고,
한 분만 살아계실 수도 있고 모릅니다. 예.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응원석에 계시는 많은 분들, 다섯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씨,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네. 저는 모릅니다. 그 앞에 나온 문제들의 정답은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 문제는 제가 정답을 모르거든요. 다들 긴장되실 텐데 빨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립니다. 이번 문제 정답 알려드립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잠시만요. 어떡하지? 어떡하죠? 잠시만요. 아, 네. 13번 불자님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불자님께서는 시작부터 시종일관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예. 아, 뭐 돌기까지 하시고 예. 앞을 보시고요. 오늘 만약에 본인이 범종을 올리게 된다면 타게 될 상금 300만원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잘 쓰겠습니다. 하긴 뭐 우리가 없어서 못 쓰지 있으면 못 쓰겠어요. 예. 자, 과연 HU 정답이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전 문제의 정답하고는 다르게 같습니다라는 단서가 붙었네요. 예. 자, 과연 13번, 103번, 119번, 33번, 86번 법우님들 중에 정답이 있을지 현아 씨 정답 확인해 주시죠. 120여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한 분이 남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HU입니다. 네, 범종을 흘린 최종 우승자가 생각보다 빨리 탄생했습니다. 13번 법우님 즉위사 불교대학 법우님께서 13번 법우님께서 HU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셔서 오늘의 범종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범종을 올리시지 못하신 많은 네 분의 우승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대상이 두 분이고 대상이 한 분이고요. 아, 대상이 최우수상 한 분이고. 두 분. 우수상 최우수상자를 가리는 문제를 그럼 한 분 더 드려야 되나요? 아닙니까? 아, 다 됐. 아, 이렇게 네 분이 전부 다? 네, 지금 우수상으로 모든 분들께서는 우수상 수상자가 되셨고요. 우리 10번 법우님께서는 대상의 주인공이 되신 거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저희 대상 수상자 우리 13번 법우님에게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가장 생각나세요? 하신 조계사 불교대학 분들이 가장 생각나고요. 아예 우승을 하리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떨리고 그동안 역시 불법을 공부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공덕을 받았구나 생각하니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법우님께 시상을 조금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주인공이신 13번 법우님 무대에 앞쪽에서 저희가 시상을 할까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네. 시상은요, 아까 좋은 해설을 전해주신 우리 조계종 포교국장이신 성진 스님께서 애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진 스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번 불자님 도전 범종을 올리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반부 대상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상과 더불어 상금 3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의 주인공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있으신데요. 아, 오늘 조금 습하기도 하고 굉장히 더워서 힘들었어요. 긴장감이 그렇죠. 더해서 더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대회를 펼치는 모든 과정 우리 포교국장 성진 스님께서 지켜보셨죠? 네, 이제 전달을 마치고 우리 성진 스님께 총평 한번 부탁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네. 자, 부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포교국장 스님이신 자, 성진 스님께 그냥 여러분들 앉은 채로 반배의 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예.
예, 반갑습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자, 스님. 예, 오늘 뭐,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 도전 범정을 올려라.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총평 한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요. 뭐 우리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오늘 범정을 올리신 우리 불자님 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는 것도 이 자리에 나오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떨어지셨다고 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이 좋은 부처님 교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나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참석하신 뭐 조계사 청년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가사 청계사 이하 여러 모든 분들에게도 역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예, 총평 말씀과 시상 도움 주신 감독까지 같이 해주신 성진 스님에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진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자, 스님 모시고 예. 마지막 남아있는 순서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늘 내가 수상할 줄 알았는데 수상권에 못 드셨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우리 스님께서 지금 행운을 나눠주신다고 해요. 네, 자, 첫 번째 경품 저희 앞쪽에 보이는 예, 미니벨로 자전거 경품 받으실 분 성진 스님께서 직접 추첨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자전거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예. 번호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행운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자, 성진 스님께서 응모권 한 장을 뽑아드셨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스님 누구시죠? 예. 휴대폰 번호가 있네요. 예. 6200이시고 성함이 황일연이신가요? 현이신가요? 현. 현. 끝자리가 6200. 끝자리가 6200. 황일연 법우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 저 위에. 6200. 예. 끝자리가 황일현. 황일연 법우님 맞으세요? 아, 아니라고 흔드신 거예요? 번호가 55번. 55번. 아, 맞아요? 50 예, 맞으세요? 예, 선생님 한번 올라가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연두색 예, 우리 네 예, 고부님 자전거 가져가실 우리 보살님께서 확인하시고 내려오시고 계시는데요. 네, 자전거의 주인공은 가려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스님께서 아 우리 보살님 타고 가실 수 있으시려나? 기분 네. 좋게 자전거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번호는 55번이에요. 1년 번호는 55번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유, 자전거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 여성 불자님께서 네, 우리 국장스님께 자전거 선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가을에 더 좋은 일들 많으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 진행 요원들이 도와드릴게요. 네. 네. 힘도 좋으셔가지고 버쩍버쩍 들고 가시네요. 응모권 추첨 하나 더 남았어요. 이번 선물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통 큰 선물, 태블릿 PC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 예,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는 삼성 갤럭시 탭! 예, 배터리가 안전하다는 바로 그 태블릿 PC. 네, 우리 스님께서 아주 꼼꼼히 섞으셨어요. 주인공 선정된 것 같은데요. 스님 마이크 드립니다. 태블릿 PC의 주인공! 예, 성함이 강. 우리 강 씨 성함 손 들어보세요. 강 씨. 강. 강 씨. 강 씨. 강 씨 손 들어보세요. 강 씨. 예. 두 분이세요? 이쪽에 많으시고요. 예. 나머지 정숙 강정숙 불자님 강정숙 불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뛰어내려오고 계시네요. 네. 이 경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강정숙 불자님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진 스님께서 행운의 주인공 만나시죠.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역시 번호 확인됐고요. 네, 오늘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집에 가서 내가 오늘 PC 하나 가져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성진 스님 감사합니다. 네, 성진 스님 감사합니다. 네, 꽤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법우님들과 함께한 도전 범정을 울려라. 현아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실력도 대단하시고요. 열정도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래서 네. 뭐 떨어지고 싶으신 분들이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응원해주시고 함께 즐거워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은요. 네. 범정을 울려서 받을 상금 300만 원보다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믿고 배우고 수행해왔던 그 가르침들을 오늘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불자님께서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왔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함께 네. 배우고 체험하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많은 사상들을 알고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일 텐데요. 네. 이 나란다 축제, 잠시 후에는 어린이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대회가 이곳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응원하러 함께 오신 부처님들 계속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점심 공양도 하셔야 되니까 식사도 하시고 네. 예, 오늘 저희 범정을 올려라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함께한 아나운서 여현아였고요. 네, 저는 영원한 불자 개그맨 박범수였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오신 불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